압박에 시달리게 된 주부들. 집으로 찾아온다. 직장에 연락하고 찾아올 거라고. 혼자서 많이 울었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고. 남편 몰래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이자 폭탄을 떠안게 됐다는데. 2월 좀 지나고 나니까 금방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생활비 때문에 60만 원을 빌렸다는 전영미 주부. 6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제가 30만 원을 받고 30만 원을 먼저 이자를 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 대출받은 돈은 30만 원뿐. 자, 그런데 두 달 만에 빚이 3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녀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번엔 협박이 이어졌는데요. 그런 거 빨리빨리 갚으라는 말이야. 밤낮 없이 이자 상환을 재촉하는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인이랑 부모님, 딸아이 학교 발음까지 다 적어가지고 가졌거든요. 아이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재밌어졌죠. 남편 몰래 50만 원을 빌렸다는 또 다른 주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액이라 부담 없이 빌렸는데 하지만 이자가 금세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가족한테 말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나. 밤새 악몽에 시달려서 혼자서 많이 울었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고. 알고 보니 이들이 돈을 빌린 사람은 무허가 대부업자. 이 주부들에게 대출을 해준 뒤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아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172명에게 총 4천만 원을 빌려주고 무려 1억 7,600만 원을 받아서 최고 3,65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주부들이 즐겨보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불법 대출을 일삼았던 그들. 가짜 사업자 번호와 함께 이율 2.9%라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채무자들이 대출 금액을 갚지 않을 때는 채권 추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족들, 부모, 형제, 심지어 자녀들한테까지 심야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채권 추심 방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의 수법에 넘어가 1년 넘게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에 방문하고 협박하고 거의 구타 수준. 나한테 그랬으면 괜찮은데 아버지한테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해결을 했거든요. 피해자들을 유혹한 생활정보지 광고. 대출이 쉽지 않은 주부들에게 소액이라도 바로 빌려준다는 광고 문구는 솔깃하게 다가오는데요. 소액이고 주부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냐 하니까. 조건 없이 누구나 가능 대출이 전달됐어요. 주부들을 빚더미 공포에 몰아넣은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 전에 불법업체는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서민금융회사 조회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그 업체가 진짜 등록된 업체인지 아니면 무등록 대부업체인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